시애틀. 우와, 2023년이에요. 그때도 최근 시점이었나? 아무튼 외로움이 지속되는 도시. 몽상가나 현실주의자 지친 자들이 성공을 추구하며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는 거리. 사회가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예? 역사가 의문시되고 전통이 시험받는 이 시대. 평등을 요구하는 자들은 구태의연한 종족 분류법을 비판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1편에서도 좀 중요한 메시지였죠?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거? 시대의 길 잃은 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화면 속에서 기댈 곳을 찾는다.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움츠러든 세계는 분주하기만 하다. 이를 위해서든 오락을 위해서든 약간의 격려를 위해서든 아니면 단순히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든 기술이 도움이 될지 고립을 심화시킬지는 알 수 없다. 그치 그치. 혹자는 외로운 밤을 넘어가고자 씁쓸한 안식을 찾아 익숙한 길 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비가 내리는 거리 사이에 서 있는 밤에만 열리는 커피숍에서 따뜻한 음료 한 잔에서 잠깐의 휴식을 가진다. 이건 그런 자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오, 이거 그대로다. 저 이사 안 갔네요. 점포 그때 그대로예요. 에이, 장사가 좀 잘 돼서 확장 이전했나 했는데 안 됐습니다. 2023년 어느 밤. 신문도 항상 읽고 있군요. Evening Whispers 라는 신문. 9월 19일 화요일. 대기업들이 주 밖으로 이전함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 다음 과제는 Looking for work. 일이 없다고 need money. 이런 거 막 해놨네요. 시애틀 서부 관할 경찰서가 1월에 기록적인 수의 경찰관들을 잃다. 사회적 실험, 오락과 위협 사이. 약간 요런 이슈가 나오나 보다. 이번 편은. 어머머머. 천둥 번개쳐요. 당분간은 이걸로 될 것 같네. 뭐가? 어, 이거 1편에 그 고양이 개 아니야? 조르지 경관님! 여전하시군요! 어서오세요. 좋은 저녁일세, 세모덕. 재미난 소식 있나? 바깥에 치는 천둥 빼고 방금 보고 왔다네. 재미난 소식이라면 저희 가게에 전기 소식이 있죠. 아마도요. 그런가? 이 집 전기가 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아, 그거 참 걱정이로군. 밤새 전기가 들락날락해서요. 기계들이 과열은커녕 따뜻해질 기미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렇게나 나쁜가? 죄송합니다. 기계가 준비되는 대로 주문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뭐 문제없네. 아저씨는 그냥 놀러왔죠. 보아하니 이곳 죽돌이던 초록머리 요정 아저씨 프레야죠. 프레야. 오늘 밤에 안 오나 보지? 프레야 말씀이세요? 그 아가씨 말고는 없지. 머리색을 바꾸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거고. 하, 예, 여전히 같은 머리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아마 당분간은 프레야 안 올 것 같아요. 헉, 왜지? 그래? 어째선가? 새로 쓰고 있는 책을 위한 연구차 여행을 갔거든요. 그래?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그러네요. 아쉽구만. 그 아가씨 없는 저녁이 예전 같진 않겠어. 동의합니다. 상당히 싹퉁 바가지지만 정 넘치는 친구였는데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가게가 꽤 조용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가끔은 이 도시를 벗어나는 게 프레야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아! 보안이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것 처럼 보이는구만. 응? 예, 그래도 우선은 도시사업소에 문의를 넣어놨어요. 만에 하나를 위해 이 구역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걱정 말게, 세모덕. 무슨 일이 있거든 내 믿음직한 라이터를 빌려줄 테니. 아니 그걸로 되겠냐고요.
경관님의 라이터를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께 받은 거야. 행운의 부적 같은 거지. 그럼 또 탈룰라를 씻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 라이터만 있으면 아무리 어두워도 언제나 안심이라네. 10초 정도만 켤수 있지만 말이야, 너무 오래 켜면 꺼져버리거든.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경관님들은 항상 손전등 가지고 다니시지 않나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런 거는 스릴이 없지 않은가. 스릴이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 경관님도 휴가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에이, 그럴 리가. 무슨 소리지? 휴, 드디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계가 돌아오나 봐요. 커피 머신이 작동이 된 소린가 봐. 아주 좋아. 이미 업무량 달성은 했으니 더 이상 커피는 필요 없다네. 그럼 왜 왔어요, 아저씨? 어라, 그럼 야간 순찰은 돌지 않으시는 건가요? 오늘 밤은 그렇다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새로 들여온 차 블렌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히비스커스와 블루피가 새로 들어왔어요. 히비스커스와 블루머시기. 이 커피토크2 부제목이 히비스커스와 버터플라이였던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가 있나 봐요. 블루피요. 버터플라이 피를 줄여서 블루피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히비스커스 앤 버터플라이인가 보다. 차를 우리면 색이 매우 아름답답니다. 호. 자네가 손님에게 그런 이상한 걸 권하는 줄은 몰랐구만, 세모더. 딱히 나쁘단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이상한 거라뇨. 무슨 소리세요? 콩이에요, 콩. 어떤 생각하셨는지 뭐전잘 모르겠지만, 이해했네. 이거 참 쑥스럽구만. 그래, 좋아. 한번 마셔봐야겠구만. 아직도 내 입맛 기억하는가? 그럴 리가요. 물론이죠. 조루지 경관님은 우유를 못 드신다. 제가 그 정도도 기억 못할까 봐요. 당연하죠. 나는 이미 자네가 휴대폰에 다 적어놓은 거 알고 있어. 경관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습니다만. 사장님, 여기 애석하나요? 비가 와서 조금 늦었어요. 자연스럽게. 앉아 계세요. 안 그래도 이제 막 커피 머신 돌기 시작했어요. 한달 전에 휴대폰을 수리한 뒤로 메모가 일부 날아갔어요. 지엔장! 저런. 그렇다면 기억나는 대로 새 메모에 다시 적는 수밖에. 기억난다고 하니까 말인데, 프레야가 경관님 앞으로 두고 간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럼 자네가 준비했다는 새 차라는 걸 한번 마셔보지. 메뉴 선택은 맡기겠네. 적당히 주게다. 뭘 맡기고 간 거지? 새 차를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모다찌 아직 있다. 조르지. 오, 딸내미들이 많아요. 그때랑 사진은 좀 변한 것 같다, 그치? 레이첼, 내 꽃에 오늘은 개운하게 일어났어.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 머리 자른 것 같아요, 그쵸? 단발로. 오, 프레야 페이가 프레야다. 아쿠아다. 고 아쿠아. What to do? 어떡하지? 왜? 아쿠아 왜? 베일리스다. 참고 우리나라에선 버터플라이 PT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판매 금지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아이스드 베일리즈네. Yes, ma'am. 뭐에다가 Yes, ma'am이라고 한 걸까? 루아가 We are going to be checking on the catering service I mentioned last week. 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케이터링 서비스에 오늘 밤 확인하러 갈 거니까 늦지 마라 라고 베일리스에게 해놨네요. 무슨 케이터링 업체인 거지? 뭘까? 좋아요 누를 수 있다. 일단 다 좋아요 누르자. 조르지! 조지 윌리엄스, 더 셰프가 경찰 서장님께서 these day youngster,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애들은 여기에서 뭐 정보나 조언 같은 거를 더 많이 읽는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이 꼬마 녀석들아라는 것 같아요. 아무도 좋아요 한명 좋아요 했네. 내가 두 명. 이거 딸일 확률이 농후하고요. 레이첼이다. 활동하는 거네. 무대 사진이네. 하이드다! 미스터 하이드. Before to get a new place to live, you just need to go to said place, have a look and pay the cash. 와. 돈 많죠. 원래 잘 살죠.
후레야다, 2시간 지각? 문제없지. 여행을 하고 있나봐요, 지금. 어느 다른 카페에 있나보다. 그대로네요, 후레야는. 이 프사도 그대로다. 그때도 이 프사였는데. 하이든이랑 나머지 애들은 다 바뀌었어, 프사. 어떻게 지내는지 다 봤고요. 여기 이제 레시피죠. 오! 다 있는데? 거의... 아... 아니네. 많이 없네. 차를... 그러면 어떡한다? 그냥 내가 대충 만들면 되나? 응?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때려 넣는다 그러면? 좋아. 블루피... 밖에 안 돼? 왜? 빼봐, 빼봐, 빼봐. 처음부터. 히비스커스에 안 되네. 히비스커스에 우유는 못 드시니까 계피? 히비스커스만 두 개 넣자. 부재료 히비스커스. 어? 그럼 차가움이 너무 커. 끓이면은 없어질까? 와, 이건 엄청 쓰네. 블루피는. 원래 우유 같은 걸 좀 넣어야 될 텐데, 그쵸? 아니면 계피를 넣어서 달콤함을 높일까? 이렇게 해볼까? 끓이기. 이렇게 차를 내렸어요. 계피 히비스커스. 익기 전에 플레이어 물건을 조르지 경관님께 드려야겠다. 대충 주자. 이것도 같이 주자. 어? 조사도 할 수 있네? 아! 취소. 조사. 아, 안 되네. 아, 취소. 아, 오케이. 제공. 오, 이제 이렇게 물건도 줄 수 있나 봐, 이번 편은. 오? 포스트 카드? 엽서? 뭐 자랑이라도 하려나 봐? 허. 왜요? 뭔데요? 내게 전원을 보낸 듯하네만. 뭐라고 하는데요? 자네가 걱정할 내용은 없어. 알겠어요. 어쨌든 전달해줘서 고맙네. 프레야에게 안부를 전해주게나. 천만에요. 저도 나중에 안부 전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뭔가? 와인인가? 에, 갓다른 따끈따끈한 와인입니다. 그래, 이게 그 뱅쇼인가 그런 거지? 뜨겁게 서빙된다고 하던데? 에, 맞아요. 뱅쇼라고 하죠. 참고로 약간 시큼합니다. 알겠네. 표정이. 이런, 엄청 시구만. 맛을 잡기 위해 설탕을 조금 넣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나저나 뭔가 익숙한 맛이구만. 내 맹세컨대 이전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맛이야, 이거. 전통적으로는 설탕을 넣고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나가는 음료인데 제가... 제가 아 그렇군요. 아니면 생강과 계피를 넣은 뒤 끓여서 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계피는 이미 넣었어요. 그래? 그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나이를 먹긴 했나 봐. 그렇게 연세가 많진 않으시잖아요, 아저씨. 고맙네. 걱정하지 말게, 세모덕. 나이 먹는 걸 싫어하는 양반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게 나이가 든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세. 그나저나 생각나면 말해주겠네. 예, 꼭 말씀해주세요. 폭풍 한번 거세게 몰아치는구만 그래. 혹시 가야 할 곳이 있으신지요? 사실 지금쯤 집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야. 근데 왜 여기서 우리 막둥이 녀석이 최근에 시험을 다 마쳐가지고. 시험이요? 그래, 걔가 지금껏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이유를 알아냈거든 내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조언을 몇 가지 좀 해줬었다네. 어떻게 됐는데요? 끔찍히도 잘 안 풀렸지. 싸웠구나? 으이그. 그래도 시험에는 통과한 거죠? 그럼. 다만 걔랑 말을 안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구만.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안사람이 오늘 파티를 할 참이라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한 다음에 딸들도 부를 거고 나는 디저트로 먹을 파이를 들고 가서 딸내미랑 화해를 할 생각이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다만 자네도 알겠지만 아직 파이도 못 구했건만 이젠 집에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나. 이 폭풍우 때문에요?
그것도 그렇고 내 차가 퍼져버렸거든. 아이고, 밸브 코어도 없고 타이어도 펑크가 났어. 에? 어째서요? 최근에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반달리즘의 희생양인 셈이지, 저런. 그런 일이 있었다네.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네. 다 풀리겠지, 뭐. 지금으로선 내가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게 먼저겠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걱정을 안할 수가 없네요. 완마? 완마요? 완마는 뭐지? 사투리 쓰나 보다. 어머, 이게 뭐야? 웬 양아치가. 제우스가 노했나? 이게 무슨 일이래? 어서 오세요. 여! 이 자식 우리 별일 없죠? 좋은 저녁이에요, 경관님. 별일 없는가? 밖에 천둥 번개가 우중충한디 보면 모르셔? 생긴 건 나름 세련되게 생긴 것 같은데 말투가 영 시골 총각이네요. 그러게나 말일세. 신이시여, 날씨 참 구리지 않아요? 윗세상에서는 물세가 아깝지도 않나. 이 가게가 열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하마터면 쫄딱 젖을 뻔했다니까. 타이밍이 적절해서 다행입니다. 음료라도 드시겠어요? 몸을 데울 수 있는 걸좀 만들어 드릴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요. 아, 그나저나 나는 루카스라고 하고, 아, 처음 보는 사이예요? 그쪽은요? 세모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신사분은 조르지 경관님이시고요. 여기 뒤에 계신 앉아있는 작은 오리들은 더키들이에요. 뒤에 너무 많은 오리들이 앉아있어서 놀라셨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렇구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관님. 경관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나는 괜찮네. 좋았어.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구찌 아니에요? 이런 안사람 전화로구만. 좋아, 다시 오겠네. 행운을 빌어주게. 행운을 빕니다, 아저씨. 다녀오세요. 안 돼. 그러면 루카스랑 저랑만 남잖아요. 그럼 라떼 한잔 마셔도 되죠? 아, 물론이죠. 아니면 다른 것도 좋은데. 그래요? 글쎄요, 정하기가 힘드네. 뭐 마실까요? 전문가가 정해주쇼. 웃지 마세요. 강냉이 털어버리고 싶어질 것 같은 거 웃지 마세요. 그게 그러니까 내말 한번 들어보셔. 저는 말이죠, 커피를 좋아해요. 에스프레소라면 아주 환장을 하지. 근데 가끔은 그놈의 위장이 나한테 반기를 들어서 에스프레소를 거부할 때가 있단 말이지. 가끔은 참말로 거부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우유를 넣으면 진정이 조금 되더라고. 그게 바로 라떼나 뭐그 비슷한 걸 시키는 이유라는 말씀. 그래도 가끔은 그냥 커피가 그리울 때도 있고, 뭐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쪽이 뭔가 추천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커피가 그리운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당근 카페인이지. 골드한 그 맛도 그렇고 뭔 말인지 이해하신단가? 이해하신단가는 무슨 말투단가? 민호님 멤버십 주세요라고. 혼란스럽다. 리노 덕하 언어 전기차 객실문에. 손님 혹시 말차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그거 그냥 녹차 아니에요? 에, 하지만 농도가 훨씬 더 진하고 손님이 찾으시는 카페인도 상당한데 이걸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좋죠? 그럼 말차 하나 주쇼. 말투 패치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캐릭터 생긴 거랑 말투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말투가 그냥 그 발가락 양말 신고 샌들 신는 아저씨 같은 그런 말투란 말이에요. 와, 매칭이 너무 안 돼요. 말차. 루카스, 당신의 타임라인을 언제나 채우는 중. 아, 너무 싫어요. 이손 자세는 뭔데 또. 뭔데 저거? 싫어. 말차는 녹차입니다. 녹차. 아, 손가락 하트 하고 있는 거야? 아, 상상도 못했다. 말차 드리겠습니다, 손님. 프리미엄 말차 한잔 대령이요. 흠흠. 찍는 거 봐. 이야, 쌈박한 초록색이구만. 그래, 한번 마셔볼게요. 무섭다, 뭐라고 할지. 어떠세요, 손님? 이거 생각보다 꽤 괜찮네. 좀 풀맛이 나긴 해도 그래도 은근 마음에 드네.
아휴, 입맛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 좋아하실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걸 싫어할 이유가 있나? 말차 본연의 맛을 살려서 드리면 맛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간혹 계셔서요. 아이, 그렇구만. 내가 센 걸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입맛이랑은 다르게 내가 성격이 세진 않거든요. 그나저나 앞으로 맛 좋은 거 있으면 자주 추천해 주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사진 찍는다. 그래서 누가 여기 찾아오긴 합니까? 뭐요? 싸우자는 거요? 언니, 제 애습 언제 나와요? 저분보다 먼저 시켰는데요. 죄송해요. 말이 없으셔서 제가 깜빡했어요. 아,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이 카페에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그쵸? 그런데 그게 말이지, 이 카페가 흔적도 없어서 태그도 없고 멘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특별한 이유라도. 아, 저희 고객층이 손님께 익숙한 카페들에 비해 작나 봅니다. 꽤 늦게 열거든요. 거 말이 되네. 그럼 문은 언제 닫는데요? 다음날 아침까지 영업합니다. 바처럼 영업하거든요. 진짜로? 겁나게 늦게까지 여시네. 뭐 권리금 받으러 조폭 같잖아요. 밤늦게 시크릿 바 같은 걸로 전화나나 보네. 뭐 밤 한 2시쯤에? 만약 그랬다면 저기 계신 조르지 경관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에이, 재미가 한 태기도 없네. 한 태기도 없는 건 뭐예요? 그럼 SNS는 하시고? 아니요, 저희 카페 이름으로 된 건 없습니다만. 허, 아무도 모르는 심야 카페라? 거 참 흥미롭네. 그 말인 즉슨 태풍이 멈출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뜻? 안 된다는 뜻! 이라고 하고 싶지만 세모덕 씨는 손님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물론이죠, 손님. 원하시는 만큼 머무르셔도 됩니다. 완벽해. 고마워요. 괜찮으면 토모다치레 스토리 좀 쓰고 싶은데. 스토리요? 네! 자, 이거 한번 봐요. 뭐야 이거? 루카스가 이 셀카를 찍고 몇 초 전에 업로드했다. 이게 뭔데요? 그쪽 카페를 여기 태그하려고 했단 말이지 내가. 제가 이 앱 계정은 있습니다만 이런 글쓰기 기능은 또 처음 보네요. 뭐예요? 저 문화에 뒤떨어진 아이인가요? 어, 그럴만하죠. 토모다치리 꽤 최근에 업데이트한 기능이거든. 사람들의 업데이트 내역을 이제 볼 수 있다는 말씀. 그냥 가끔 기분 내킬 때마다 휴대폰의 앱을 열고 스토리 탭 클릭하면 끝. 아, 아까 우리 이거 게임 시작하자마자 본 그게 그건가 보다. 누가 알아? 그쪽 손님들에 대한 알찬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건 조금... 거 그냥 알아두시란 얘기지. 사람들은 무엇이든 포스팅하니까. 농담이고 나는 너튜브 채널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거든요. 아, 유튜버세요? 그럼 가게 주인분도 여기 계시겠다. 내가 대신 태그해드릴까?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만. 확실한 선긋기. 하지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데요, 손님? 신규 기능치고는 포스트에 많은 리액션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쵸, 뭐 굳이 구분하자면 라이프 스타일 리뷰어 정도? 이 몸은 현재 가장 핫한 트렌드와 가장 핫한 셀럽들, 가장 핫한 장소들, 그리고 그 비슷한 모든 걸 다룬다는 말씀. 아, 우와, 멋있다. 그렇다면 저희 카페가 방금 가장 핫한 갱에 초대된 건가요? 하하, 홍보를 바라시나요? 나야 웰컴이지. 합당한 가격만 제시한다면요. 아, 그렇다면 그냥 못 들은 셈 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매니저 없이 나 맘대로 결정 못하거든요. 아, 매니저도 있으시구나. 내 브랜드 이미지를 매니저가 관리해줘서 멋대로 결정 못해요. 내 맘대로 하면 가끔 브랜드 이미지 망치는 미친 짓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진 잘 모르겠지만. 오, 주여. 어? 조르지 아저씨? 왜 다시 왔어? 어서와요, 경관님. 고맙네. 괜찮으세요? 조금은. 안사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왜요? 택시를 불러야 할 것 같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라면 시간을 헛날리진 않을 것 같아요, 경관님. 좋은 생각이 아니란 말씀이신가? 아까 밖에서 꽤 오랫동안 택시 부르고 있었는데
1시간 반 지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경찰서 근처에도 택시가 하나도 없더라고. 폰으로 불러봤어요, 경관님. 내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가? 내가 이 전화기로 부를 수 있는 건 대리운전밖에 없어. 아, 이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 전력이 안정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얼라리? 아, 그 말은 하지 않은 걸로 치죠. 허허. 전력이 돌아오지 않은 것 치곤 불이 꽤 오랫동안 켜져 있었구먼. 경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내 라이터를 빌려갈 텐가, 세모덕. 빌리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들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꼭 참겠습니다. 그래도 잠깐 확인할 게 생각났네요. 바로 돌아올게요. 물론이지, 행운을 비네. 아, 이보게, 자네 괜찮은가? 아, 그럼요. 완전 멀쩡해요. 그냥, 아, 어두운 방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오, 루카스의 약한 면모. 예? 혹시 어둠을 무서워하나, 꼬마 친구? 아유, 뭐래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킬까봐 그러지? 하지만 똑같은 가게 아니지 않나? 에, 그래도 경관님은 겁이 없나봐요. 에, 겁이 없고 말고 야간 순찰을 매일 도는 걸. 잡을 수 있다면 통제할 수도 있는 법.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내가 무지성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허, 누군가 왔어요. 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 방금 에스프레소 시키신 손님이신가요? 저기요? 분명 방금 뭐 들었는데? 허! 하나님 세상에. 으악!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죄송해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아, 대박. 어서오세요. 주문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무슨 메뉴를 파시나요? 날씨 때문에 저희 창고가 잠시 줄어들긴 했지만 잘 나가는 메뉴는 여전히 주문이 다 가능하세요, 손님. 커피, 차, 그리고 허브 계열 음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근데 피는 안 팔아요, 손님. 제 목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음료 한 잔 주세요. 제 마음도요. 오늘 일이 힘드셨나봐요. 대답을 하세요. 만약 아직 음료를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손님께 블루피 라떼 추천드려도 될까요? 블루피 라떼 말인가요? 혹시 예쁘게 내오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라떼 아트가 들어가. 아, 블루피 라떼 한 잔 주세요. 손님도 어떻게 이 집이 라떼아트 전문점이고 어떻게 아시고 또 라떼아트를 원하시는군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드릴 수밖에. 저 은안이에요.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 집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가만히만 앉아 계시면 가능. 오, 이게 아까 올린 건가 봐요. 오케이. 와, 좋아요. 많이 받았어, 진짜. 거의 레이첼 수준이야. 진짜 인싼가 봐. 암튼 라떼 아트가 들어간 거네. 블루피에 우유면 될까? 아니면 기본 다른 라떼가 녹차 우유. 커피 우유니까 이거 우유로 해 보자. 라떼 아트를 제 환상적인 아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부어줄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군요. 어떻게 해볼까? 아, 영감이 떠올랐어요. 영감이 떠올랐어요.
애칭. 저의 환상적인 라떼아트 보고 계시죠, 여러분? 환상, 환상 그 자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메이징하죠? 여기에 반전! 여기에 반전까지 이렇게. 제목! 아이스 소드! 제목! 아이스 드래곤의 입김! 어떻습니까? 짱 멋있죠? 완료. 와, 이렇게 보니까 더 멋있어! 진정한 이게 내가 만든 작품? 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문하신 대박 멋있는 라떼 아트를 곁들인 블루피 라떼 대령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파란 색이네요. 네, 맞습니다. 안심하세요. 전부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렇군요. 예뻐요. 음료는 어떠신가요, 선님? 좋네요. 아니, 라떼아트는 어떠세요? 짱 멋있죠? 감사합니다. 짱 멋있죠? 짱 멋있다고 하세요, 빨리! 그렇다면 언제든 내어드리죠. 이제 전기 잘 들어와요? 네, 시 담당 부서에서 전력이 잘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네요. 이제 태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글쎄, 그게 말입니다. 뉴스에서는 최소한 오늘 밤 자정까진 태풍이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에? 내 차를 몰고 왔다면 좋았으려만. 홍수 지역이 있어서 통제된 도로도 여럿 있다고 하네요. 어우, 젠장. 그 말은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이로군.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이죠. 왜 좋아하세요, 아저씨? 집에 안 가니까 신나요? 큰 공경에 처하고 말았구만. 경관님 차는 어디다 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차 이야기 하다가 말았네요.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허허. 자네를 놀라게 하기 싫었을 뿐이네, 새무덕.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 최근 이 근처에서 반달리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네. 누군가 서쪽 경찰서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밸브 코어를 제거하고 타이어 공기를 지속적으로 빼가더군. 허... 이유가 뭘까요? 수집가일지도 모르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남아도는 작자거나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 어쨌든 내 근무지 쪽 도로는 다시 포장되고 있다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동료 몇 명이 바깥에 주차를 해야 했지. 글쎄, 나머지는 자네들이 다 아는 내용인 것 같구만. 그럼 경관님 차 말고 다른 차도 똑같이 당한 건가요? 아니, 내 차만. 에? 아하, 참 희한하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차분해요? 설마 그런가? 내 시간 말고는 피해본 게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 내 동료들은 나만큼 차분하진 않은 것 같더군.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내서 난처한 일이 있었거든. 게다가 기업들은 세금 인상 때문에 이전한다고들 하니 시위도 일어나고 있어. 다들 꽤 스트레스가 과중하다는 뜻이기도 하지. 좋은 상황으로 들리진 않네요. 나라고 그걸 모르겠는가? 어쨌든 결국 우린 CCTV에서 범인을 찾아냈다네. 오, 내일부터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상황이 더 나빠지지만을 않길 바랄 뿐이네. 경관님 혹시 무슨 장난치기 콘테스트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 생각해보자면 경관님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범인은 자기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긴가? 그렇다고 하면 봐주실 건가요? 한번 들어보고. 어, 참 깐깐하시네. 하지만 그럴듯 하잖아요. 요즘엔 그런 장난질도 업로드하면 다 콘텐츠라고요. 아시나 몰라? 사람들이 그런 걸 본다고? 어, 당빠죠. 당빠라니요, 루카스 씨. 언제적 쌈마이 장난질이 재밌는 법이라고요, 경관님. 그리고 콘텐츠만 제대로 뽑으면 돈 벌기 딱 좋죠. 어, 연출만 미친 듯이 잘하면 조회수도 같이 미쳐 돌아간다니까요.
조회수는 곧 돈이요, 광고 수익이죠. 점점 더 자극적이게 선을 넘기 직전까지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 넘으면 펑 모든 게 박살나는 거죠.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결말은 언제나 같은데 항상 자극적이게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도 그럴 것이 콘텐츠 만드는 건 폰에 와이파이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진 전부 타이밍과 운에 달렸죠. 확실히 자네는 꽤 많은 걸 알고 있구만. 경찰서에 데려가서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는걸. 어, 안 돼요. 그럼 매니저가 날 죽이려고 할 거예요. 농담일세. 그나저나 진입장벽은 낮으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직종으로 들리는구만. 유혹이 상당하겠어 그거. 아 그럼요.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 말하자면 긴데요. 꽤 오래전부터 제 채널의 방향성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그게 조회수가 낮아지고 있어서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무심코 왼쪽을 쳐다봤는데 왜 언니는 이야기도 안 듣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조금 무서워요. 지금 저 쳐다보고 있는 거 맞죠? 아니면 제 뒤를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어딜 보고 계신 거예요, 언니? 저 조금 무서워요. 암튼 그게 조회수가 낮아지고 있어서요. 어째서? 장난질이 충분하지 않나 보군. 선 넘네, 이 아저씨. 아니요, 그런 장난질을 그만둔 지는 저는 꽤 됐고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리스크를 질 수준은 아니고요. 완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긴 한데요. 사람들이 변화를 반기지 않지. 그 말이 딱 맞아요. 동시에 사람들은 같은 콘텐츠에 금방 지루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조회수가 잘 뽑혀도 내일은 바닥일 수도 있고요. 마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에요. 꼭 자네가 하는 일의 지속성이 고객에게 달린 것처럼 말하는구만 꼬마 친구.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왜죠? 예? 뭐라고 하셨죠? 저를 찾으신 표정 봐. 언니 입 열 때마다 식겁하고 있어 혼자. 미안해요.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밖에 없어서. 아,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큰걸. 근데 왜 좋으라니 무슨 말이죠? 항상 시청자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어째서 시청자가 원하는 걸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어째서 그들이 원하는 걸 쫓아야 하는 건가요? 아, 그건 그러니까 조회수가 전부잖아요? 한 명이 그러는 거면 타협하기 쉽죠. 뭐 10명이나 100명이어도 쉬워요. 그 정도는 할만해. 하지만 몇천 명이 그런다면? 몇백만 명이라면? 쉽지만은 않아요. 케이크 저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제 커피 언제 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대충 드렸다고 셈 치고 가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도 이 언니가 너무 무서우니까 대충 드렸다고 쳐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다른 짓을 못 하겠거든요. 싸울 수 없다면 함께 해야죠. 그게 내 지론입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을 천천히 바꿔나가야죠. 그게 가능할 리가 없어요. 가능할 리가 없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앞뒤 문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서 미안해요. 아, 그럴 필요 없죠. 난 그냥 궁금해서.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으니 당연해요. 저는 사실 온라인 활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쪽 사람들의 행동이 제겐 구역질나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센 단어 선택이구만. 재작년 전 소프라노 가수 오디션을 보기 위해 제가 노래하는 걸 온라인에 업로드했었어요. 소프라노요? 진심요? 쩐다! 한번 봐도 돼요? 영상은 이미 삭제했어요. 에이, 저런, 왜요?
막 설명을 하려 하지 않나. 꼬마 친구 좀 가만히 있어보게. 아, 그렇네. 쏘리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집에서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이전에 제가 무대 경험이 없다 보니 솔직히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그래도 비디오 사이트에 올렸죠. 제 이력서에 제출할 링크가 필요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오디션에 통과한 적이 없거든요. 이 언니 생긴 것만 무서웠고 사실은 순두부 같은 언니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어느 날 오디션 주최자가 예상치 못한 답장을 보내줬어요. 정중한 거절 통보였어요. 그러면서 의아한 내용이 있었죠. 무슨 내용이길래? 제 비디오 댓글을 확인해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들을 확인했죠. 꽤 많은 댓글이 있었어요. 무슨 일 있었는데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저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버렸어요. 댓글창은 온갖 강력한 의견들로 북새통이었어요. 의견이라고 부를 수는 있을까요? 네? 댓글창에 많은 댓글들이 제게 그만 소리 지르라며 비디오를 내리라고 했어요. 자신들은 아직 고막이 찢어져서 죽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몇몇은 제 목소리가 저주받았다면서 제가 제정신인지 궁금해했고요. 또 어떤 댓글들은 제 주인이 대체 누구냐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 같은 벤시들은 뭘 해도 지능이 낮다고 하면서요. 벤시라는 종족인가봐요. 벤시가 뭐야? 진성 찐들이네. 그 댓글은 최악이네요. 평등조항도 그런 쓰레기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나 보네. 평등조항이요? 비사피안트의 정서 및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이네. 산피엔트는 지적이고 두 발로 걷는 모든 종을 말하고 인간, 엘프, 오크, 노움, 하플링처럼 인종은 자네도 잘 알 거고. 벤시가 아일랜드 요정 종류예요? 영국 귀신. 죽은 사람 있으면 애도하는 의미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고. 아, 그래서 소리 좀 그만 지르라고 하는 거구나. 죽은 사람 옆에서 우는 요괴예요? 울음소리가 들리면 누가 죽는다고? 아, 그래서 악플이 더 많았나 보다. 엄청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는 여자 귀신 같은 거예요. 헐, 어떡해. 저런. 이래봬도 우리 사티로스들은 비교적 늦게 등록됐죠. 이게 사티로스 종족인가봐. 사티로스는 또 뭐야? 이번에 신기한 거 많이 나오네. 그래요? 왜 사티로스는 늦게 등록됐죠? 근데 루카스 씨를 보면 알 것도 같아요. 그것도 맞지만 사티로스는 태생부터 100% 남초라서,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끝내 우리 사티로스들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죠. 여섯 주 종족의 흥미에서 멀어질수록 진행 절차는 느려지는 법이니까. 그쪽에서는 훨씬 더 어려웠겠어요, 누님. 벤시의 숫자는 극히 적은걸요. 다른 종족들이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 해도 그게 옳은 건 아니지. 하지만 이제 이해되네. 그쪽이 왜 인터넷을 싫어하는지 공감이 가요. 그래도 굉장히 침착해 보이시는 게 오히려 대단한데요. 사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얼굴은 사람을 닮았으나 두 개의 뿔이 달렸고 염소의 하반신을 가졌다. 아! 그럼 이 아래가 염소인 건가요? 호색가라고요? 애주가. 디오니소스를 따르며 로마 신화의 파우누스에 해당. 아... 껄떡이는 걸로 유명한 종족이라고요? 어쩐지! 내가 이 아저씨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나한테 눈빛을 이상하게 보내더라고! 바로 알아봤어, 내가. 침착? 아이씨, 깜짝이야! 내가 침착해 보여요? 언니,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이런 둘이... 어떻게 제가... 침착할 수가 있죠? 그런 극악무도하고 무례한 행동을 코앞에서 보고도! 와!
당신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놈들이 그렇게 악독해질 수 있는 자격을 줬는지? 자기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말해줘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대체 어떤 기분이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변태처럼 좋아하는 건가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겐 익명이라는 화면을 통해 말을 내뱉는 자들이 보여요. 화면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제공하죠.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 결과를 똑바로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젠장 또 이러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라면서 저는 도망가고 오케이. 저러지 아저씨 도망갔어. 그냥 스르륵 사라졌어. 그냥 스르륵 사라졌어. 아, 이 언니 순두부 취소. 핵 구글닭이었어요. 핵 불닭. 개무섭다 진짜. 오, 아직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아, 휴, 다행이다. 으? 아, 여기 가셨구나. 자연스럽게 스르르 여기 도망갔어. 아, 아저씨 너무 귀여우셔. 서로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경관님. 거기 앉아 계세요. 아, 진짜 너무 웃기네. 순두부 안에 불닭 소스 들었나 봐요. 아, 진짜 너무 웃겨서 진짜 눈물 나요 지금. 아, 극기야 에스프레소를 포기하고 떠난 손님이 나왔습니다. 아, 그냥 옳지 않아. 그런 행동은 옳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대요. 역시 언데드는 다르네. 언데드네요. 제가 너무 심했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손님. 저희 단골 손님 중에는 보름달만 뜨면 상의 다 쥐뜯으시고 늑대로 변신하셔서 여기 바 테이블 탕탕 치는 손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저 처음도 아니고 저는 숙달 땐 바리스타니까요. 예. 인정해요. 그저 시청자들이 항상 옳다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아니 분노조절 장애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건 이중인격이잖아요. 아니 저도 더빙을 하면서 이게 맞나? 나 약간 좀 혼란스러워. 시청자들이 정말 항상 옳다면 저는 시도도 하기도 전에 소프라노가 되는 꿈을 포기해야 하니까요. 아, 제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기 그쪽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해요. 나는 자기 열등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지성으로 나를 깎아내리려는 패배자들을 상대해야 했어요. 내가 사티로스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쪽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응? 어떻게? 간단해요. 스스로를 팔면 돼요. 와, 잠깐만 꼬마 친구. 내가 아무리 관대해도 여전히 경찰이라는 걸 잊지 말게나. 내가 아무리 쫄려서 옆자리로 도망갔지만 그래도 내가 경찰 아저씨라는 걸 잊지 말게나. 경관님, 그런 말 아니거든요. 하하하. 솔직히 오페라에 대해서 아는 건 제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소프라노 가수 대부분은 사이렌이죠? 네, 마치 그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요. 맞아요. 고장난 게 아니라면 고칠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딱이죠. 그러니 그쪽이 얼마만큼 열심히 뭐 하든 항상 뒤처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 실력만 보고 경쟁한다면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그쪽은 아마 성공 못할 거예요. 잠깐! 속단하기! 멈춰! 멈춰! 그쪽에겐 사이렌에게 없는 멋진 능력이 하나 있잖아요. 네? 당신만의 이야기가. 이야기? 그럼요! 상상해봐요. 리드 소프라노가 되기를 꿈꾸는 벤시! 아님 그쪽이 무대에 서서 하고 싶은 게 뭐든 간에 모든 역경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렌 바닥인 업계 한가운데에서도 꿈을 쫓고 있는 여자. 이게 진짜 역대급 넥스트 레벨 스토리 아닌가? 아직 제 노래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노래도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그건 그쪽이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가 않아. 뭐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쪽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먼저 새기는 거니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멍청한 선입견 때문에 우선 비웃겠죠. 그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예상을 개같이 멸망시키는 거지. 이번에 번역하신 분이 아주 번역을 다 찰떡같이 하셨네. 개같이 멸망이라니. 그쪽을 무대 위에 올려서 말이죠. 무슨 무대요? 어떻게요? 걱정 마셔. 다 방법이 있지. 그쪽이 어떤 노래를 부르든 간에 모든 시청자들은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쪽이 빛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싫어요. 에? 어째서? 저는 제대로 노래를 부를 기회를 원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벤시라도... 아이 잘 알죠. 이 몸이 그쪽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라고. 악의는 없지만 당신이 제시하는 건 뭔가 만들어진 제 이미지를 팔자는 것 같아요. 에이 당연히 아니지. 말도 안 돼. 아야 그래도 그 말은 멘탈이 조금 금이 가네.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전 당신을 몰라요. 당신은 날 모르고요. 당신이 한 말을 어떻게 다 믿겠어요. 그쪽이 내 이름도 모르는데? 만약 당신이 해온 일이 효과가 있었다면 내가 벌써 그쪽 이름을 물어봤을 텐데, 안 그래요? 이보게, 자네가 대체 뭘 하려는진 모르겠지만 좀 너무한 것 같네, 꼬마 친구. 대체 무슨 개 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는 겐가? 네. 아, 거참. 저기 죄송. 태풍이 잠잠해지는 것 같네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아, 그렇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 리오나. 리오나 양, 다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 이게 옆을 쳐다보는 거였군요. 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눈동자의 방향을 좀 알겠네요.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네요. 그러니 이 점을 분명히 해둘게요. 아까 당신이 했던 말들 중에 저를 위한 말은 거의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맘짓 완전 상처받았고요. 조심히 가세요. 가는 길 조심히... 루카스 괜찮아요? 멘탈 바사삭? 미안합니다. 좀 그러네. 아니에요. 내가 분위기를 망친 거죠? 그 눈치는 있어서 다행이다. 긴가민가하네 꼬마 친구. 이 들군이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하고 있다네. 아 현타오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경관님. 난 가끔 너무 흥분하면 무지성이 되거든요. 알긴 알아서 다행이다. 아 죄송 잠시. 내 매니저예요. 도로 폐쇄 끝나서 지금 데리러 온다네요. 아 휴 다행입니다. 제발 가주세요. 아 아닙니다. 좋구만. 그나저나 태워드려요 경관님? 아무데나 내려드릴 수 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네 꼬마 친구. 밖에 택시들이 곧 운행하기 시작할 거라네. 확실하죠?
에, 그럼. 오케이. 나중에 또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저기, 세모덕? 네? 거짓말 못하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또 봐요. 세모덕 그리고 경관님. 조심히 들어가겠나. 무슨 연속극이라고 본 것 같구만. 그러니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가게 문 닫을 시간인가 봐요. 허허. 택시 잡히면 내 그만 방해하지, 세모덕. 아유, 제발요. 그런 뜻 아니란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솔직히 말일세. 그 두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 잠시 그런 생각이 나더구만. 무슨 생각 말씀이신가요? 나랑 우리 막내딸 미시 말일세. 내가 그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나 봐. 그런데 잘 모르겠어. 부모로서 아이의 생각을 지지해줘야 할지 아니면 너무 멀리 못 가게 막을지 정하기가 참 어려우니 말이야. 인생은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그런데 이전에 레이첼 그 상담은 그렇게 잘해주셨으면서. 역시 자기 딸, 자기 아들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지. 어허. 또 문자 왔나봐. 안 사람 전화네. 있지 않나? 내 가봐야 할 것 같네. 적어도 밖에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 나한테 화는 덜 내겠지. 부디 몸조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농담이야. 하지만 이제 가봐야겠어. 가게 정리 잘 하시게, 세모도. 그래야겠습니다. 경관님은 택시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맙네. 나중에 보세. 허참. 대단한 날이야. 어서 청소부터 하고. 어라? 이게 뭐지? 흥미로운 디자인이 새겨진 낡은 금속 라이터. 앗! 할아버지의 유품 아닌가요? 이걸 두고 가시면 어떡하나요, 경관님! 누군가 깜빡하고 두고 갔나 보네. 안전한 자리에 보관해야겠어. 여기가 좋겠다 하면서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라이터, 누군가의 부적인 걸까? 좋아, 이제 정리하자. 계속 이렇게 데모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아, 캐릭터 두 명만 새로운 캐릭터 나왔는데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예전에 1편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다시 나왔을 때도 또 이렇게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또 완전히 새로 추가된 캐릭터들도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 공감이 많이 되는 우리네 이야기 해주면서 또 저렇게 벤시 이런 컨셉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기대가 진짜 많이 되네요. 4월 20일쯤에 정발되니까 그때 풀버전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